엄청 짜증나네. 아, 진짜. 옛날에는 여스름이나 이거 반격을 쓰면 애들이 스태미나가 다 빠졌었는데 이제 안 빠지네. 걔는 천천히 가서 뒤통수를 잠깐 점막아. 야, 저기 세 마리나 있어. 저기 대박이다. 무려 세 마리나.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? 한 마리도 아니고. 일단 얘를 꼬셔. 다 오나? 이건 좀. 어머! 와, 아닌 척 하면서 이것들. 존나 무섭다. 입봉의 도끼. 한 마리씩 꼬실 수 있네. 한 마리씩 되니 다행이지. 길이 두 갈래였죠? 이쪽 길 하나, 저쪽 길 하나. 아, 아니구나. 보스는 언제쯤 나올까, 이거? 보스 몇 마리에요, 이번 DLC? 이런데 개구리가 있을만한데? 아, 지하길도 있어. 아, 보스 네 마리에요? 되게 많은 편이네, 네 마리면. 어떻게 할 거야? 저 뱀 대가리 저거. 아씨, 저 어쩌지 저거. 뱀 대가리.
우와! 헐! 아, 왜 글로 떨어져? 여기 떨어지면 사망이에요. 좁아, 길이 좁아. 거지 같네 이거. 너도 변신이냐? 인간형 몸은 땡큐지. 아 잠깐. 낙사당할 뻔했다. 와, 안 보고 갔으면. 네루미? 뭐야? 까무이. 사다리가 또 있네? 그러면, 아, 길이 굉장히 복잡해요, 여기. 길을 한번 쭉 보고 가야겠어. 개구리 혹시라도 맨눈으로 보이면 얘기해주세요. 제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. 개구리가 제일 급합니다. 개구리 일어나. 대신참 이게 쇼컷인가 본데? 쇼컷 네, 산기슭 산신령님 감사합니다. 여기 뭐 있어 바닥에. 이거 봐. 아 이거구나. 아. 아이 존만한 우산. 아이씨. 좁은데 여기
좁아, 좁아. 보스인가 본데? 엄청난 힘이 흐르고 있군. 일단 문 열어놓고 아, 여기 쇼컷이구나. 바로네. 진짜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게 하다니. 와. 못 쓰겠지? 시계자네. 팔이 왜 저래? 지네야? 족밥인데 이거? 지금까지 봐서는 족밥인데. 우와 아프네. 어? 취소. 한 방이 너무 아프네. 제대로 싸워주지. 저 쏘는 게 가드가 잘 안 돼. 아, 얘는 떨어지면 안 된다. 떨어지면 안 돼. 붙어야 돼, 무조건. 떨어지면 저걸 쏘네. 붙어서 싸우면 돼.
첫 번째 부스라 그냥 맛배기로 해놓은 애 같아. 패턴이 별로 없어. 지네 맞네. 말은 유분은 소니시다. 히크코토 시가즈. 히토토리바시니데모 히카즈. 쯔이니와 오니 토카시. 마사무네 사마노 야이바 토나베. 마사무네 쫄다고 했어. 이츠마데 히토노 코코로데 이라레요. 霊石を使った報い。もはや時は残されておらぬ。政宗様の天下のため黒鼻血を引いて最後の戦へ向かわん。 갈아입고 싶다. 한조 각 한조 왜 다쳤지? 윌리엄 오르시와 신데오르노다소. Do you believe everything you hear? 갑자기 영어 나오면 이상해. Do you ever think you? 윌리엄, 아오바조에 이소이데 가. 영어가 나와. 아, 와시와, 야르베키 코토가 노코테오르. 좀 낯설지 않아? 갑자기 영어 나오면? 아니 이제 외국인이니까 1호를 못한다는 건 맞아. 진의 수호령이 들어왔네요. 비샤무 카데. 당연히 영어를 써야지. 한조와의 재회. 저걸 서로 알아듣는다는 것도 웃겨. 그러니까 리스닝은 다 된다는 얘기 아니야. 다 이상한 것만 주네요. 메인 미션 이건 깬 거고 다음 메인 미션이 도관용 외성. 서브 미션이 두 개 있네요. 서브 미션은 일단 제끼고 이걸로 갈게요. 바로 서브 미션 해봐야. 가무이? 저건 뭐지? 가무이? 봉랑진원? 칼을 주네? 일단 메인 미션으로 가겠습니다. 저건 이따 정규 때 하던가 하고. 역회가 7만원이라 저거를 무덤 파밍을 엄청 많이 해야 돼. 무덤 파밍 많이 해야 돼요. 내가 밤을 새서라도 역회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어요. 바닥에 있는 이 칼 무덤만 많이 죽이면 점수 들어오거든. 무공을 무공이라고 얻는 건데. 오카스가 10만원이라고? 아, 겁나 비싸네.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아, 뭐야. 팔 쏘고 난리야.
한 번 잡으면 100단위로 주니까 되게 많이 잡아야 돼. 아, 저 위에 또 있네. 이런 걸 많이 잡아야 돼, 이런 거. 이런 애들 잡아야 그 살 수 있어, 역캐를. 똥. 블랙스크린님,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아! 이거 파밍을 엄청 해야 돼. 나대와 아야카시마데 익사니 쓰카우 츠모리카. 네, 반드시 역해를. 아야야야야야야야야. 한 명 더 있었네. 탄이 없어 이제. 아씨. 아, 얘 단골 손님이구만 아주. 단골 손님이요. 와, 아파. 이거 왜 안 피해지지? 아, 나 한 번 더 피해봐야겠어. 몇 마리요? 아, 셋이 세트구나. 아, 세트였어. 안 맞지? 안 맞네. 확실히 어스름이 너프된 것 같은데 잘 안 맞아. 어스름이 어스름이 잘 안 돼. 이게 어스름이거든? 뒤로 탁 흘려보내는 거? 안개술은 잘 돼. 이거는 잘 되는데 어스름이 잘 안 되네요. 본편 때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아. 야규 주베이 옷 입으면 더 잘 될 수는 있는데.
근데 어스름 맞으면 그리고 원래 그로기 상태 되는데 그로기도 잘 안 되네. 하도 세가지고 너프했나봐요. 그래도 강력해. 인간형 상대로 할 때는 최고의 스킬이지. 이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저기로 가는 거하고 뭔 의미가 있을까? 올라가고. 몽댕이? 몽댕이가 타격감 좋지. 좋죠.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. 아래층에 낚시 하나. 아, 진짜. 못배치 더럽게 해놨네, 진짜. 아이씨. 어스름 말고 이건 잘 돼. 어스름 써볼게요. 이게 어스름이고. 안개수에 더 잘 돼. 올라가볼까? 어스름 찍기 한 방이 더 안 되지. 왜냐면 어스름을 딱 넘겼을 때 원래 그로기가 돼서 자빠졌거든? 그러면 바닥에 있는 애를 한 번 더 찍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기력이 안 빠져요. 패치한 거야. 야, 너 오랜만이다. 몸에다가 뭔 문신을 이렇게 많이 했니? 아이쿠. 일어나 빨리. 역시 머리도 길어. 개방의 개구리인가 보다. 아, 저럴 줄 알았어. 아, 씨. 빨리 와.
아, 독. 맛이 어때? 엄마야! 큰일 날 뻔했네, 와. 와, 한 방에 엄청 아프네. 엄마! 쟤 뭐야, 이거? 집에 가. 안개술 더 많이 써. 근데 멋있기는 어스름이 더 멋있긴 멋있는데 깜짝이야. 술 빨자. 첫 번째 모닥불.